봐봐. 이게 어근 접두사라고 하는데 단어 앞에 이제 붙어서 의미를 만들어낸 거야. 안티, 프로, 프리는 앞전자에 해당해. 그래서 프리메처음엔 미리 성숙한 것을 조숙한 이런 뜻이고요. 미숙한이라는 뜻도 있고. 포스트야 하면 앞을 보다는 거니까 뭐야? 예언하다죠. 포스트는 뒤란 뜻이야. 그래서 뒤로 놓다에서 늦추다. 포스트 모템 하면 뒤에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후를 얘기하는 거죠. 컴은 콜, 씬은 함께라는 뜻이야. 그래서 컴바인하고 함께 묶는 거고요. 싱크로나이즈 묶는 뜻이야. 이건 좀 단어가 어려운 게 넘어가고. 안티나 카운터나 컨트롤에는 반대하는 거거든. 어택이 공격인데 카운터 어택은 뭐야? 반격이야. 컨트롤에는 반대고요. 맞지? 카운터가 무슨 뜻이에요? 카운터는 이게 아까 말했지만 반대되는, against, 반대되는 뜻이야. 맞지? 하이퍼나 슈퍼는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액티비티 하면 활동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활동하는 거야. 과잉 행동이죠. 내추럴이 자연인데 자연을 뛰어넘는 거니까 초자연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하이퍼와 서브는 언더란 뜻이야. 그래서 온도가 밑에 있는 거니까 뭐야? 언더, 저체온증이고요. 서머즈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야? 써졌다. 인이나 언이나 언은 낯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큐어 안전한데 인시큐어하면 불안한. 맞아. 알츠가 이게 정부란 뜻인데 언아치하면 무정부란 상태고요. 멀티는 마늘 다짜야. 폴리도 다짜요. 그래서 멀티네이션 하면 다국적이에요. 폴리게미하면 여러 명의 부가인 이런 뜻이죠. 맞지? 이렇게 확인하면 좋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강요할 순 없고 그냥 연습만 같이 해볼게. 네, 일단 해봅시다. 처음부터 영어부터 해볼까? 첫 번째 건축물 첫 번째 지어졌는데 언제? 어디서? 불락? 불락의 도시에서 지어서 이집트의 박물관들은 무버랑 줄차 명사야. 움직인다. 뭐라고? 줄차가 명사야. 명사 아니야, 동사. 지어진 거죠. 다시 해볼게. 불락의 도시에서 첫 번째 지어져서 이집트 박물관은 무버랑 상당히 많이 무버랑됐단 말은 옮겨다녔죠. 그렇죠? 1891년도에 그것은 리로케이트, 다시 위치됐어. 어제 기자의 성에 위치되어졌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많은 박물관의 안티크가 뭐죠? 유물들이 저장되었던 곳이죠. 그리고 나서 6년 이후에 자세히 똑바로 하면 안 되겠니 태영아? 새로운 건물이 모덴과 컨스트럭티드 카이로에 건설되었고 그리고 열렸는데 오픈됐는데 1902년에 오픈됐던 거죠. 다시 리로케이트, 리가 다시거든. 다시 위치를 잡다 해서 뭐야? 뭐냐, 이전. 이전하다. 다시 위치를 잡다. 그치? 다음에 컨스트럭트는 커니 함께라고 했지. 같이 뭔가를 건설하다. 하죠? 이런 얘기죠.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클리딩 타이 다이 티셔츠는, 네, 이런 얘기인데. 타이 다이가 뭐죠? 홀치드 염색을 하나? 그러니까 이게 말 어렵지만 아무튼 타이 다이가 염색하는거든. 그러니까 염색한 티셔츠를 뭐 하는 거? 세탁하는 것은 그렇죠? 부적절하게 세탁하는 것은 해롭게 할수 있는데 뭘 해롭게 할수 있어? 색깔을 해롭게 할수 있겠죠. 염색한 거 잘못 빨면 다 염색 날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세요? 만약에 그들이 무대면 그들이 산다. 스토어보트한 뭐요? 가게에서 사신다면 아세요? 가게에 사신다면 너는 단순히 뭐할수 있어? 프리트윗 예방할 수 그것들을 네, 예방할 수 있죠. 미리 처리하다. 뭐함으로써? 뭐야, 뭐함으로써? 뿌림으로써. 뿌리는 클리너를 뿌림으로써. 어디에? 어디에? 스테인. 얼룩에. 얼룩 있는 부분에 먼저 클리너를 뿌리라는 얘기지. 세탁하기 전에. 뭐하기 전에? 빨기 전에. 그리고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는 거야? 적절한 워셔. 워셔가 뭐죠? 워터가 아니라 워셔. 세제죠. 세제와 드라이어 세팅, 드라이는 건조죠? 건조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함부로 쓰지 말고 건조할 때잘 하라는 얘기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씻어야만, 빨아야만 하는데 집에서 만들어진 타이 다이 셔츠는 빨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빨아야 돼? 손으로 빨아야 돼. 세탁기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들을 에어 드라이 한단 말은 공기에서 그것들을 뭐 해야 돼? 건조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태양에서 말리면 안 되고 공기로 말려야 된다는 얘기죠. 바람으로. 그치? 아무튼 단어만 좀 볼게요. 프로퍼리는 적절하게 여기는 그냥 이미 그때 부적절하게 해서 프리는 미리고 트윗은 처리하다 그래도 미리 처리하다 그러니 앞서 처리하다 예방하다 그런 얘기죠. 예방하는 거 어,
둘다동그라미요? 아, 둘다동하면 안 되겠다. 뭐가 좀 여기서 문장에서 뭐가 더 어울리겠네. 앞서. 앞서 처리하다 좀 더 어울리겠네. 예방하죠, 어울리겠네. 맞죠? 앞서 처리하다 어울리겠네. 됐지? 됐지? 네, 다시 여기서 어근 한번 연습해봤습니다.